Pape네. 제소와 때로는 고기가 들어간 론입니다. 호떡은 간색 선탕, 콘과리오로 가득한 단콤한 팬케이크로 겨울철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네네. 잠깐만요. 수행비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네. 뭐요? 행배 어디인지 못 찾겠어. 잠깐만요. 네. 못 적겠는데 그냥 네. 할게요. 즐거운 간식. 간식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식? 네. 간식. 저는 몰라요. 몰라요? 자, 그게 우리가 베트남어가 없어요? 베트남어를 내가 잠깐만요. 간식 만찬처럼 맞아요? 네네네. 반찬 네. 아니고, 우리가 점심 식사 있어요.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식사 있죠. 아. 그 사이에 간식 먹어요, 간식. 간식. 네. 우리 보통 간식 먹자 그러는데, 아침, 점심, 저녁 아니고, 오후에 먹을 아. 수도 있고, 밤에 먹을 수도 있고. 뭐, 밤에 네. 먹는 것도 이거 있어요. 밤에 먹는다고 해서, 야식. 야식. 밤이란 야식. 뜻이에요, 야는. 야가, 아. 밤 알죠? night, then. 야식. 베트남어 안댐 안쿠야. 안 된, maybe, 그렇게, 안. 밤에 먹는 음식. 예. 네. 김밥 알죠? 네. 맞아요. 알아요. 초밥 중에 초밥 스시 그래요?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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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초밥 중에 이제 김밥도 있는 거예요. 아, 네. 김밥이. 왜, 그, 초밥 중에, 김밥, 초밥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김밥도 있는데, 김밥하고 똑같지 않고, 그냥 김으로 이렇게 만든, 일식, 초밥, 쭉, 종류 여러 가지예요. 유사하다 뜻 알겠어요? 유사한? 유사한? 비슷하다란 뜻이에요, 비슷하다. 아, 비슷해. 에, 같다, 같다. 해조류 알아요? 해주려? 아, 이거 바다 식물, 해조류. 하띠엔도 바다 식물 있어요? 보통 바다 식물, 한국에 다우비엔. 미역. 다우비엔. 네. 미역. 야, 짜오비엔, 짜오비엔. 다우비엔. 네, 채소, 바다식물. 바다채소. 네. 뉴욕, 뭐, 톳, 여러 가지 있어요. 뭐가 있나? 뉴욕, 톳, 다시마.
이런 거 있어요. 김도 해조류죠? 김 알죠? 김밥 만들 때 쓰는 김. 김? 아, 네네네. 예, 알아요. 김. 예. 우리 밥 먹을 때도 김 이렇게 사서 먹잖아요. 한국 사람 김 좋아해요. 많아. 김 좋아요. 네. 예, 이거 자, 싸. 자주 먹어요? 네? 자주, 김 자주 아, 먹어요? 자주 먹어요. 우리 집에도 부엌도 항상 김 있어요. 아, 네. 김은 그냥 구운 김도 있고 생김도 있고 그래요. 구운 것도. 이거 싸매진 밥, 이거 싸매진 밥, 이거 뭐냐면 이렇게 스프링 롤. 스프링롤. 네, 이거 말다. 말다. 아, 네네, 예, 이렇게. 말다. 또는, 돌리다. 이렇게 돌리다. 아, 네. 때로는 고기가 들어간 롤입니다. 김밥 만드는 방법 알아요? 김밥? 김밥 만드는 방법. 아, 좀 알아요. 조금 알아요? 네네. 자, 아, 김밥 만들기. 지금 전에 저는 인보로 공부했는데요. 아, 일본어. 그래서 김 주식과 좀 알아요. 아, 김밥 만드는 거 베트남어로 얘기해 볼래요? 내가 조금 들어볼게요. 아, 네. 땡볕으로. 아, 어떻게 만들어요? 람백 김밥. 김밥. 땡볕. 땡볕. rong biển mỏng, đặt cơm cơm, tôm, thịt, rau, đặt vào cuộn, để잘라야지. 네. 그 달라죠, 네 예, 이렇게, 그것도, 예, 얘기해줘야지, 그것도. 땡볕으로. 땡볕으로 네. 자르는 거. 네네. 깍두, 까떡. 깍두도, 예, 깍두, 네네. 아, 깍두는 네네. 말아요, 말아. 자, 그럼 내가 한국어로 말해볼게요. 너무 짧아. 이렇게. 말 네네. 네. 잘하려면 설명 잘해야 돼. 김밥 만드는 거는, 자, 김밥을 만들려면 우선 재료를 준비해야 돼요. 아, 재료. 재료를 준비하는데 우선 밥을 해서 밥이, 그러니까 뜨거우면 김밥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해서 밥을 식혀야 돼. 밥을 차갑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밥이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날라가도 안 되고 그래요. 저 김밥 밥솥에 보면 김밥용 밥학이 있어요. 밥솥에는. 그러니까 김밥을 만들기 좋게 물을 넣어서 밥을 한 다음에 밥을 식혀야 돼. 뜨거우면 안 돼. 자, 그리고 준비할 거뭐 있어요? 그 다음에 김밥 재료, 김 있어야 돼요. 네네, 알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속 재료 필요해요. 그 숙제료, 김밥에 네. 넣는 거. 그래서 김밥에 넣는 거 계란. 계란, 네. 등? 계란도 그냥 아니라 큰 후라이팬에 계란 불어서 해가지고 아. 떼서 네네. 잘게 잘라야 돼요. 계란.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시금치 많이 들어가요. 시금치. 그 다음에 단무지 들어가요. 또 다른 것도 넣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햄 들어갈 수도 있고. 등. 여러 가지. 준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해 놓고 장소 있어요. 김밥 만드는 장소. 아, 기분 많네. 식탁 위에. 식탁 뭐도 되고 아, 식탁. 네. 예, 식탁 위에 되는데 자, 네. 중요한 거 있어요. 그 발이라고 있어. 김밥 할때 쓰는 김밥 만드는
잘 있어야 돼요. 김만 아, 아. 가지고서는 이거 안 돼. 그래서 이 바닥에서 만드는 하고 김 넣고 이렇게 밥 넣고 넣은 다음에 이거 발로 마는 거야. 김으로 마는 게 아니고 네. 바닥에 뭐 이렇게 대고 하는 거예요. 대고. 그래서 발 넣고 김 이렇게 한장 넣고 그다음에 밥 펼쳐놓고, 가운데에다가, 계란, 뭐야, 단무지, 시금치, 햄, 이렇게 속재료 넣고, 말아요. 네. 말아서, 그 다음에 잘 마른 다음에, 참기름 살짝 발라요, 참기름. 참기름 살짝 바르는데, 왜 바를까요, 참기름? 왜 발라요, 참기름? 김밥에 참기름 살짝 발라. 아, 왜 저우, 발라요? 왜? 저우, 다이사오. 저우매. 왜 참기름 발라요? 참기름 이거 작은, 작은 빨간색 아니, 참기름. 식용유 참기름. 알아요? 식용유? 아, 지금 내래 알아요. 비슷한 거, 참기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식용유 저우. 발라도 되는데 참기름 살짝 바르는데 향기 좋잖아. 왜 바르냐면 그냥 김밥 칼로 자르면 이게 네. 터져. 근데 참기름 살짝 발라서 자르면 안 터져. 왜냐하면 참기름의 그 물기 때문에 김이 터지지가 않아. 잘 잘린단 말이야. 그래서 아, 참기름을 네. 살짝 바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칼로 김밥을 자른다. 이렇게. 자르면 이제 먹기 좋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김밥 만드는 거. 오케이?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더 TNBS로 얘기해 봐. 땡기. 아, 다시 얘기. 다시. 김밥 만드는 거. 다시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김밥 만드는지. 아, 아니, 한국말 말고, TNBS. 내가 땡기. 한국말 했잖아. 그, 아, 티빙, 네. 저기, 베트남 말로 해야 같이 공부하지. 네, 천천히 해봐요. 네, 아, 인, 아, 준비, 원료, 네. 아, 라김, 롱 비엔, 등, 능, 라우, 라오, củ cải muối, 국강 회의, 짬 뽕. 아, 땜봉, 오케이. 네, 김밥 만드는 곳, nơi làm kim chi, 열람, bàn ăn. 반, 아, 반안, 네, dầu mè, chăm chăm kirum, dầu mè. 처음에 아, 네, 아 cuộn, 권 cuộn. 네 Sau đó cứ huê cắt ra. các 아. 뭐또칼 뭐예요 칼 땡볕 네, 칸 칼로 칼로 cắt. 쌉아아아 cắt bằng dao. 맞아요 오케이 먹고. 오케이. 자, 호떡은 여러 가지 있는데, 호떡, 겨울에 많이 먹어요, 호떡. 시장에 가면 호떡 팔아요. 네, 알아요. 호떡 이렇게 안에다가 약간 밀가루 반죽해서 안에다가 흑설탕이나 이런 거 넣고, 동그랗게 한 다음에 호떡판이 이렇게 큰거 있어요. 거기다 놓고, 이걸 눌러. 그러면 이렇게 호떡 돼요. 그리고 뒤집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갈색 알아요? 색깔? 단색, 갈색? 마오, 마오. 이거 나무 색깔 갈색이에요, 나무 색깔. 아, 네. 엠에스오브 마오, 마오 노. 마우노? 오케이. 이거는 마우감? 아, 마우감? 네, 마오, 마오 캠. 네. 마우짱?
지금 튄 옷, 망짱? 네네. 네, 오케이. 알았어요. 설탕, 꿀, 꿀은 땡벨 뭐예요? 꿀, 허니? 꿀. 땡벨 라지? mật ong. But on? Honey, honey, mật, mật Yeah, ong. 편히. But on? 네. 네. mật ong. 견과류. 땅콩. 피넛? 땅콩? 피넛. 땅콩. 오케이. 땅콩도 있고, 뭐, 캐슈넛도 있고, 그래. 사득한, 달콤한 팬케이크로, 겨울철 인기 있는 간식입니다. 오케이. 자, 길거리 음식 축제 얘기해 볼까요? 길거리. 내가 읽을게요. 길거리 음식의 축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다양한 맛의 풍요로운 테이프스트 이상하다. 풍요로운 음식입니다. 떡볶이, 오뎅, 어묵꼬치, 그리고 호떡은 전화한 거리에서 빠르고 맛있는 한국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아, 이거 길거리 음식, 티앵벳도 있어요. 스트리트 푸드, 앙, 옹, 중복? 중국 길거리 음식. món ăn đường phố, món ăn đường phố, đường phố món đây ăn đường phố. 자, 한국 길거리 음식은 여기 나온 떡볶이, 오뎅 알죠? 네네 네, 오뎅 알아요. 오뎅 이렇게 국물하고 해서 꼬치하고 주고, 호떡도 있고, 그 다음에 튀김도 많이 있죠, 튀김. 또 뭐가 있을까? 길거리 음식. 자, 그러면, 베트남 길거리 음식 뭐 있어요? 길거리 음식. 팡, 팡, 역시 빤세오? banh mì, 아, banh xèo, 반미. banh xèo, 반미. chả nướng, 자르? nem, chả nướng, 자르? 아, 자르? nướng, chả nướng. Xiên, xiên que. 신과 네. 네네네 그리고 그 길거리 음식하고 같이 사탕수수 알죠? 사탕수? 사탕수수. 능미야 nước mí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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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미야 nước mía. 좋아요. 네. 능미야 괜찮아 여, 나도 여, 좋아해 여름에 네. 솔직 능미야 한국 길거리 음식 있고 길거리 음식 축제도 많이 하는데, 베트남도 길거리 음식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많이 많이 스트리트 있어요. 푸드. 아, 번화한 뜻 알아요? 번화한? 원화한 아. 원화 네네 원화한 많이 예,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 많은 거 번화하다 그래요. 네네 사람 많은 거래 번화. 오케이. 그다음에 반찬 문화 요거 할게요. 일단 반찬 문화 한국 식사는 가족 스타일로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즐겨집니다. 이에는 가루된 채소, 김치겠죠? 어린 해조류, 김. 및 다양한 발효 음식이 포함되어 있어 식사 경험에 깊이를 더합니다. 한 읽어줄래요? 괜찮나? 네. 한국 식사는 가족 스타일로 제공되는 다양한 반찬과 함께 준거집입니다. 얘는 반호된 채소, 어린 해조류 및 다양한 발효 음식이 포함 뒤에 비 있어 식사 경험에
깊이는 다합니다. 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회사에서 점심 먹었어요? 네, 점심 먹었어요. 회사 점심. 식당에서? 네네, 있어요. 아, 그러면 오늘 먹은 점심, TNBS로 얘기해 볼래요? 짧게? 아, 음식이죠? 그냥 뭐 먹었는지 TNBS로 얘기하면 돼요. 아, 안나. 점심 식사. 네네. 가? 가? 아니, 이렇게 설명. 그냥 나열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 네네. 얘기하듯이, 소개. 점심 먹은 거 네네. 소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요. 네네. 나는 회사 식당에서 그 회사 동료들하고 점심 식사를 했어요. 점심은, 미리 그 식당에 있는 요리사가 만들어서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그 식판 들고 가서 이렇게 밥, 국, 반찬 담아요. 반찬, 오늘 반찬은 계란, 물고기, 고기 조림, 김치, 뭐 콩나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테이블을 가서 친구 그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그 네. 흐름이 있어야 돼. 그냥 오늘 나 닭고기 뭐 콩나물 먹었어요. 끝.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말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설명, 상대방이 재밌게 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 TNBS로 한번 해봐요, 그렇게. 베트남어로 내가 이렇게 조금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네. Bữa trưa hôm nay ở công ty có thịt kho, rau súp lơ, canh kim chi và các món ăn kèm như kim chi, cá khô, cá kho, mực, gỏi mực,먹 mực,먹 오징어 무침 mực, và khoai khoai tây. cay cay khoai Hôm khoai nay tôi đã ăn cơm cơm và một ít kim chi, kim chi rau súp lơ, Cheso luôn để cá kho và canh kim chi. Kim chi chỉ kể đây. ok ok good 반찬은 알죠? 반찬. 네, 반찬. 오케이. 한국 반찬 종류 많아요. 그죠? 반찬 종류. 한국 반찬 종류. 자, 일단은 채소. 그다음에 그 생선, 물고기. 네, 물고기, 네. 계란, 그렇지. 계란. 그다음에 이제 그 보통 마트에서 사서 하는 반찬 있어요. 아, 네, 햄, 맞. 소세지 이런 거. 또 뭐, 장조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반찬 혹시 그 시장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장 알죠? 시장 쪽 네. 반찬 저. 가게 가봤어요? 반찬 가게 시장 시작. 하단에서는 시장 어디 가요? 하단에서 하단. 하단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시장 어디 있어요? 하단 시장 있어요? 하단 하단 시장
있는데, 이 근처에 시장 있는데, 그 시장은 장림 시장. 아, 장림시장? 네네. 아, 장림시장. 하단 시장 아니에요. 아, 장림시장. 이름 장림시장. 그 네. 장림시장에 가면 반찬 네. 가게 있죠, 반찬 가게. 네. 그 반찬 가게, 네. 반찬 가게 가면 뭐 팔아요? 김치와 김치. 축식? 약근 축식? 작은 거. 김치 그다음에 그리고 뭐 젓갈 같은 거 팔지 않아? 젓갈? 겉칸? 젓갈 아니면은 뭐 멸치볶음, 멸치. 骨干梅，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김치 팔고 전 알죠? 네. 네네 전도 팔고 또뭐또뭐 팔까요? 반찬 가게 가면 반찬 많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한국 음식 중에 김치 종류 많아요. 네. 아는 거뭐 있어요? 김치. 일단은 배추김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총각김치 들어봤어요? 종각김치? 이거 작은 무로 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무. 약간 무. 무. 총각김치. 깍두기. 깍두기 알아요? 이거 무 조그만 거, 네모난 거. 또 아, 네네. 고추장. 깍두기, 네네. 예, 알아요. 작은 거, 깍두기. 그 다음에 열무김치. 보통 우리 국수 먹을 때 열무김치 많이 먹어요. 열무김치. 녹색, 산. 색깔 녹색인 거, 그 무, 열무김치 작은 거. 녹색. 국수 먹을 때 국수 먹어봤죠? 잔치국수. 국수 먹어봤어요? 국수? 국수, 삼국수, 국수, 네네네. 국수 국수 먹을 알아요. 때, 국수 먹을 때 주로 김치하고 열무김치 많이 줘요. 아, 네. 네, 김치, 그냥 배추김치하고 달라요. 열무김치는 녹색, 예, 약간. 그 다음에 또 김치 종류 중에 뭐 있을까? 오케이. 김치가 여러 가지 김치 있어요. 있네요. 파, 네. 파김치 있어, 파김치. 파김치. 파, 알죠, 파. 파, 네. 파, 양파. 파로 만든 김치. 그리고 네. 뭐, 갓김치도 있고, 김치 종류 많아요. 뭐, 자, 그럼, 혹시 베트남 김치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떤 건지? 티앙베스로? 베트남 김치. 프라이몰. 가이 무이 d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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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ối trộm mồi. son lan Việt Nam Tharam Alguém dưa muối mặn mặn rồi Night hat. ngày Tết. TNBS로 해줘, TNBS로. 네. 내가 듣게. 네, ngày Tết người Việt Nam làm dưa muối ăn vào dịp Tết. Trời lạnh, thời tiết lạnh, ăn dưa muối rất ngon. Okay. 그 베트남 김치 보면 종류 많아요? 종류 몇 가지 있어요? 베트남 김치? 베트남 김치? 적어요.
김치가 조금 여러 가지 김치 안 아니야? 조금 간단해? 아 네네 아, 그 약간 시장에서 갔는데 그 김치 그 마늘 같은 거 비슷한데 파 파 마늘은 아니고 파 자른 거파 꼬투리 마늘 비슷한 거 이렇게 네. 담근 거 김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죽순 대나무로도 하지 않아요? 죽순? 대나무 어린 대나무 녀녀 요, 네. 어린 대나무 또 어린 분은 예. 어그 다음에 어린 옥수수가 옥수수 이런 거 대나무 알아요? 대나무 뱀부 대나무? 응응 그때 응. 소나무 밴부. 젓가락은 야, 대나무로 대나무. 만들어요. 근데, 요, 어린 대나무, 새싹. 네. 그거 잘라서 먹어요. 요리할 때. 요리할 수 있어요? 대나무, 죽순. 아, 네. 아, 요거, 알아요. 작은 거,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나는 거. 약간 이렇게 잘라서. 요리 네. 요리하는 거. 그 대나무 죽순도 김치 만드는 것 같은데. 오, 네. 그거 근데 담겨서. 대나무 김치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 아, 네.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 아,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도 일해요? 아, 토로인과 일요인 일안 해? 인안 해. 근데 예. 바빠요. 바빠? 그래서 에 그래서 공부 안 해요. 공부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월요일에 공부해요. 네. 아, 그리고 월요일에는 무슨 공부할까, 이제? 뭐 공부할까요? 몰라요. 몰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튜니 한국말 많이 하니까 네. 조금 한국어 말하기 약간 주제 정해서 말하기 예를 들면 주제 뭐 여행에 대해서 말한다거나 아니면 네. 아니면은 장소 뭐 살고 장소. 있는 거 하단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하기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아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월요일 날 봐요 땀빼 네, 담배. 베트남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네 네. 축구 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바이바이. 네.